감독님! 축하드려요, 축하 축하 지금 호수가 왜 이렇게 커? 크고 있죠? 위에 자켓이? 남의 옷이죠, 남의 옷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정말 너무 진짜 축하드리는 마음에 오늘 제가 좀 댄스로 조금 괜찮으셨어요? 아, 이제 좋았어요. 민망하셔서, 네. 아, 예, 아닙니다. 이 작품이 대표 작품인가요? 아, 이 작품은 아버님이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그리신 작품입니다. 네, 제목이 폭우의 여인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여인이 저희 할머니,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어머니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엄마, 엄마 또 제가 오늘 또 이 작품을 보니까 굉장히 그 저를 위해서 또 평생을 또 이렇게 항상 뒷바라지해온 어떤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네요. 엄마 보고 싶어요.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참 많네요. 네. 따뜻함이 느껴져요. 네. 그래서 참. 간장님, 근데 제가 아까 전부터 느낀 건데 이 그림을 봐도 아이를 들쳐매고 열매를 따는 거 있잖아요. 지금 막 고생을 하시는 그런 어머니의 어떤 느낌을 좀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. 이 작품은 아버님 곁에 항상 이 작품이 있었어요. 아버님 침실에 네. 딱 한 점 걸려있던 것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.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을 업고서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그리신 그림이 아닐까. 진짜 이런 유년의 기억들 사실 뭐 엎혀가지고 기억이나 나겠냐고요. 그런데 참 그때 어머니와 함께했던 이런 소실적인 기억들을 남겨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. 진짜 이런 그림 보니까 진짜 저 또 엄마 또 생각이 나네요. 또 어머니 생각이 나십니까? 그 어머니야. 어려운 작품들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오셔갖고 구경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1층에는 아버님이 쓰시던 유품들, 화구들 이런 거를 모아놔서 그거를 보시고 작품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 많이 많이 오세요.